뭐예요? 어머머머머머! 저기 이런 거 영영영영 아니에요? 어? 어 잡혔다. 연락 주세요. 가까이 사니까. 네. 아니. 네. 누구세요? 누군데? 에 태방이 채널 이런 분이 누구였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향이고요. 야구 좋아하시면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향 아나운서님과 함께 왔는데요. 인테리어하고 소품 같은 걸 워낙 관심 있고 좋아하신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월드마크 센터 98평형 펜트하우스고요. 오. 네. 제가 네. 이 집을 그 밖에 산책하면서 보면 이 월드마크가 그 펜트층들 이렇게 딱딱 보이거든요. 어, 그죠. 그래서 아 저기는 어떨까 집이 너무 궁금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냉큼 왔어요. 남의 집 구경이 제일 재밌죠. 맞아요.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 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네, 여기가 98평이래요. 98평이요? 네. 공사를 마치고 이제 네.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찍어보고 있는 건데요.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신발 벗어야 되죠. 와 대박. 이거 우리 집 이거 하나인데? 아 진짜요? 어, 우리 집 미안.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 와. 보통 그렇죠. 여기 거울장. 이것도 이것도 열려요? 오! 어 열리네. 와 어. 놓치지 않았네. 근데 저는 이게 현관에 이거 거울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근데 여자들 보통 아시죠? 거울 보려고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 대박인데? 어. 너무 좋다. 네, 우리 뭐 신발 장국이라고 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요. 네. 되게 독특한 게 몇 개예요? 이 집은 대리석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와. 여기도 그렇고 네 원래 이제 네 이런 데도 대리석이 다 붙어 있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그죠? 그리고 벤치 있어요. 미쳤다. 앉아가지고 신발 신으라고. 미쳤다, 진짜. 와, 와 이거 얼마? 이거 얼마야? 이 돌 보세요. 네. 아 돌이 진짜.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전 솔직히 비싸도 안 예쁜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안 예쁜 거 있으면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기 네네네. 바랍니다. 네. 이건 뭐예요? 왜 여기가 이렇게? 여기요? 여기도 뭐 그냥 올려놔라는 거겠죠. 아~ 네, 밑에는 신발 놔두고 그리고 위에는 뭐 올려놓고 싶은 거 올려놔라 그 말이겠죠 아마. 현관에서부터 이제 지인들이 놀러오면 어 너 집 진짜 멋있네 하면서 여기 이런 데 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뽐낼 수 있는 것들 올려두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발을 넣어놓으면 얘 때문에 안 보여서 너무 좋겠다. 어 그쵸. 아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네. 그리고 아 신발 벗어야 신발 벗어야 됩니다. 집주인분이 제 대리석 같은 걸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서... 저도 대리석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소재를 천연 대리석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구조 자체가요 일단 여기 벽면이 있고 네. 양갈래로 나뉘는데 아직 신발 아직 벗고 계세요? 저기 앉아서 벗을 걸 간단하게 빨리 좀 오시죠. 여기에 이제 자녀방이라고 하죠. 미니 거실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방들이 또 있어요. 아 이게 메인 거실 아니에요? 그죠. 아 저 네. 이것도 근데 좀 찍어주세요. 이거 대박이다. 어 이게 계속 우리 들어오면서 계속 찍혔어요 이게. 아 이게 여기에 또 이 대리석만을 위해 조명을 또 밑에서 쏘고 옆에서 쏘네요. 네 조명이 참 돋보인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쪽 복도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메인 거실이 나온 거거든요. 와 미쳤다. 우리 메인 거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 이 정도 돼요 진짜 한 한 포? 어, 한번 가보세요. 와. 갈 수 있고? 이렇게. 네. 오! 먹힌 거야? 어, 방금 머리띠 휘날릴 때 탁 스톱하면 이 섹션 나오겠는데요? 아, 너무 까불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네. 옛날에 이 아파트에는 여기에 막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돼 있었대요. 벽천이. 원래도 좋네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트렌드에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새로 공사하면 그런 걸 다 탈거해버리고 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비싼 거 아셨다. 어 맞아요. 벽도? 이 재질도? 너무 예쁘네요. 이게 보시면 빅슬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뭐예요? 타일이거든요. 아~ 타일인데 엄청나게 큰 타일이라서 타일이구나. 네 이렇게 옆에 보면 가로 절개선 같은 게 없는 거죠. 아 근데 이걸 다 붙이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요즘 인테리어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다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 절개선을 보기 싫으신가 봐요. 또 이건 뭘 올려놓으시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큰 돌을 얘도 천연일 거 아니에요 이 대리석도. 어 안 그래도 저 아까 물어봤는데 네.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났냐 그러니까 네. 이 위에 나중에 뭐가 스피커 같은 소리 나는 걸 놔둘 거래요. 아~ 그럼 그게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뭐 진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틈이 있잖아요. 네. 여기로 또 울림이 많이 일어난대요.
아, 그 소리를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유리를 하셨구나. 네, 그런 역할이래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 안에 또 조명 숨어 있나요? 위에, 보이세요? 어, 밑에. 아. 어, 이렇게는 그대 분위기 있다, 그죠? 오는 길에도 조명을 이렇게 일자로 쫙 놔서 원래 이 현관이 환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미신을 많이 믿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현관부터 쭉 이어지게 와서 여기에 같은 조명으로 통일감 있게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마그네틱 조명이 일자 라인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실로 가보시죠. 네. 오, 네. 이거 보세요. 우리 도대체 거실은 언제 가나? 비싸 보이는데? 만약에 저렴하게 하셨다면 대박인 거고 딱 봐도 비싸. 왜요? 그러니까 촉감이 어떤지 한번 느낌을 한번. 오. 뭐가 달라져요? 오, 되게 스무스하네요.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그죠? 너무 특이하다. 복도를 한참을 지나야 이제 거실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그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영화전화에서 보던 네 영화 거기 맞죠? 네. 이 해서 딱 하면 영화전화에 딱 보면 아 저 펜트층에 조명 뭐다란지 알 수 있는 그렇죠. 이 조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펜트층이 서면 밤에 보면 막 노란색 불빛이 나가지고 엄청 환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조명을 깔끔하게 다시고 여기에만 포인트를 주셨는데 맞네요. 아니 인테리어는 집주인의 취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대리석은 진짜 화려하게 쓰셨는데 조명으로 딱 절제를 하면서 나의 감각은 이거다. 이게 딱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 조명이 이제 포인트가 된다, 그죠? 네. 네. 이게 막 그 플러스인가? 그 조명일 텐데. 너무 예쁘다. 네. 블라인드를 한번 걷어볼까요? 네. 우리 또 뷰가 중요하잖아요. 뷰가 궁금하네요. 저 블라인드를 이제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나 봐요. 이거하고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와. 이야, 옆에 한번 서보세요. 인쇄시가 나온다, 인쇄세요.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좋아하시네요. 되게. 와. 아, 이 올라가는 속도도 속 시원하네. 지금 30층대에 와 있는 거거든요. 30층대에 와 있는 거죠? 네. 와. 저거 뭐예요? 저 LCT예요? 저거요? 아니요. 저 아더블. 지금 방향 감각 잃으셨네요. 저 방향치거든요. 해운대 사시지 않으신가요? 네, 방향치인데 LCT는 그 항상 헷갈려요. W랑. 네. 보면 와, 이게 이 블라인드를 걷으니까 집이 엄청 환합니다. 바닥에는 유광 타일을 깔아놓으니까 이 햇빛이 또 비치면서 엄청 블링블링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이쪽이 이제 LCT죠? 아, 네. 저 LCT 보이시나요? 네, 저기 LCT가 있고요. 본인 집이신가요? 제 집에서 알아봤겠죠? 저기 LCT가 있고 이쪽에 보면 W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의 전당이 그쪽 아니에요. 여기 백스코고 영화의 전당이 아 근데 여기서는 가려서 안 보이네. 네네. 여기가 지금 월드마크 104동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103동이 가리고 있어서 영화의 전당 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 선크림 바로 사야겠다 여기. 그쵸? 와, 여기 해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네. 여기 있어 해가. 아, 해가 진짜 바로 위에 있네. 뭐지? 와, 이게 체감상 있잖아요. 네.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30층대라고 해도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높게 느껴진다 맞죠? 한 네, 눈이 안 들어가는 거 지금. 여기 해돋이 보면 좋겠다 여기서. 어디 갈 필요 없겠는데. 네. 진짜 넓다. 와, 그냥 운동장이다 그죠?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기 신세계 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서 이제 통행량 체크하고. 남편분이 신세계 백화점 안 보이는 곳에 계속 살려고 하시지 않을까? 신세계 딱 보이고 수영장 보이고 뷰는 굉장히 좋다 그죠? 센텀 월드마크 지도를 한번 보시면 101, 102, 103, 104가 있는데 104는 약간 좀 뒤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센텀 쪽 뷰가 좀 잘 안 보이겠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실제로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수영장하고 이런 뷰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LCT라고 하셨던 W도 보이고 W 보이고 네. 바다도 보이고 저 강화대교 아닌가요? 강화대교가 보이나요?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위치는 저기 아닌가요? 예, 맞죠. 저쪽에 지금 삼익 위치는 보이는데 네. 강원대교는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저기 외벽에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이 줄 타고 계시는 분이 저분은 100개 줄이야. 이렇게 앉아서 보면 예쁘겠네요.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여기서 보면 보고. 완전 시원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뻥 뚫렸고 이쪽이 더 뷰가 좋다 맞죠? 아, 이쪽이 더 뷰가 좋네요. 장산 쪽으로 해서 네. 장산이랑 그 다음에 해운대 방향으로 그리고 대로도 보이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티뷰예요. 시티뷰가 야경이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TV장. 아, 가릴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네. 이게 양쪽으로 개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열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 들어가 있네요. 아 TV에 들어가 있네요. 네. 우와. 아, TV 엄청 크다. 저는 TV를 안 놓으려는 생각이신가 했는데 이렇게 가릴 수 있게 해놨구나. 네. 근데 여러 연 상태에서도 되게 예쁘네요. 네. 이 양쪽이. 아 이거 원목 같은데? 이게 필름지 붙여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목 같습니다. 아, 이 대리석과 필름지는 안 되죠. 그죠. 선반에 만들어서 여기에 좀 예쁜 소품을 좀 올려놓으려고 하시나 보다. 아, 맞네요. 네. 오, 진짜 이걸 닫아놨을 때는 여기 선반이 있고, 네. 열었을 때는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진짜 심플하잖아요. 네. 지금 어떤 수집품이나 이런 걸 거의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본인이랑 뭘 놓겠어요? 디퓨저. 저라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내 집사인데. 너무 몰입하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백자 같은 이런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아 도자기 같은 거요? 네, 도자기. 하얀 색깔. 좀, 네. 나도 좀 예쁠 것 같아. 요즘에 작가님들이 캐릭터 같은 거 예쁜 것도 귀여운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쵸, 예. 가끔 분위기 맞춰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늘렸다 길어졌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쵸. 이건 이제 식탁이 확장되는 식탁이래요. 확장했을 때는 이렇게 6인용. 이합산했을 때는 4인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손님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어 지금 주인분께 한번 말씀하세요. 불러주세요 한번. 주방에는요 보니까 냉장고하고 와인셀러 같은 건 지금 들어가 있고요.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아 또 시그니처로 하셨네. 내 스타일이에요. 어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와인셀러 네. 저희 남편 로망이거든요. 네. 남편. 어 남편 다 많이 성공해서. 하세요. 사줄게. 이거 보시면 너무 좋은데? 할 말이야. 저 이거 처음 봐요. 와, 여기 사람, 어머, 커피 드셨나봐요. 어, 얼음이 들어가 있네. 아, 사람도 들어가겠다. 와, 그쪽엔 뭐예요? 아, 여기에 이런 거 숨기려고 하시나보다. 아, 네. 이렇게 네.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걸 좀 넣을 수 있겠네요. 이런 가전들이 좀 잘 숨겨져야 그 주부들은 마음의 안정이 좀 생기거든요. 어, 그죠. 이게 다 나와 있으면 아무리 치워도 끝도 없는데 이런 소형 가전들을 넣고 딱 닫아버리면 진짜 좋죠. 그리고 여기 좀 돋보이지 않아요? 어, 이거 뭐예요? 혼박처럼 이렇게. 그 위스키 같은 것도 어. 잘 어울리겠다. 그런 거 올려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술 좋아하시네. 왜냐면 셀러가 크잖아요. 아, 맞네. 그 여기다는 위스키나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어, 그렇게. 오, 아, 튀어나온 것보다 더 괜찮다, 이게. 어, 이렇게 계속 콘센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깔끔하다. 격자라고 하나요? 네. 이게 여기 다 이걸로 하셨다. 스틸. 아, 스틸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원래 그렇구나. 유리일 줄 알잖아요. 스틸이랑 대리석이랑 이 원목이 좀 찌는 원목을 좋아하거든요. 네. 내 스타일이. 어, 마침 또 본인 스타일 제 유심히 나갔네요. 평소에 집에서 주방에서 좀 많이 있으신 편이에요? 아,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어색하세요, 지금 보니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세요. 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왜 좋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생수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정수기로 많이 먹는데 냉장고에 있는 달려있는 정수기 쫄쫄쫄쫄 나오는데 이건 되게 편하고 그렇죠. 온수 바로 나와서 아기 있는 집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싱크볼 자체에 그냥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네. 와 이 싱크볼 너무 멋지다 그죠? 아, 이것도 뭔가 비싼 것 같은데? 네. 알았자. 어, 이건 뭘까요? 그거 같은데요? 수저꽂이. 꽂았다가 너무 아 너무 멀어서요. 아. 예, 여기 물 빠지는 구멍 같은 것도 있고 수저꽂이 같아요. 이건 칼꽂이고 그죠? 오, 아, 요리 좋아하시나 봐. 이건 접시꽂이. 접시요? 네, 접시 이렇게 꽂는 것 같은데. 아...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아, 근데 정수기 삼성으로 다셨다. 신기하다. 냉장고는 LG에서 가장 좋은 라인으로 하셨지만 정수기는 삼성으로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얘는 또 삼성이네요. 궁금하잖아요. 왠지 이런 집을 가지신 분이 또 식색이 또 다른 거 하셨어. 아, 그러고 보니까 봐보세요. 네. 얘는 LG. 얘는 삼성. 네. 그리고 얘는 밀레. 네. 그리고 얘는 디트리시. 오. 한 가지씩 다 해보고 싶었나 보다. 브랜드를 통일한다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나 봐요. 각 가전들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거 꼽아보셨나 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후드일 거예요. 아. 빨아들이는 흡기. 그러니까 원래 후드가 주방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시야도 가리고 이제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넣더라고요. 없는 게 유행이고. 이 집주인분은 절제 미학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니멀하고 심플을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센스 있죠? 이런 스위치 하실 때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못 외울까 봐. 근데 네. 여기다가 그 견출지로 붙이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지저분하죠. 집주인분들이.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인쇄를 각인을 한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네요. 네. 네. 이 구조를 제가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드레스룸이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문을 탈거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벽으로 그냥 막아버리신 것 같거든요. 그 안에 공간은 이제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 안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 그래도 간접 조명으로 하셨어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간접 조명을 하나 달아놓은 것 같고요. 가정집에서 이 단차를 둔사는 게 사치적인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만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맞죠? 여기다 못 쓰잖아요. 굳이 이래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너무 이쁜 거지, 그러니까. 네. 자, 여기 안방인데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이쁘다 이거. 야, 여기 조명은 진짜 아늑하게 느껴진다. 진짜 그렇죠? 예쁘다. 이거 뭐예요?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신기한 조명들이 참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또 얘가 여기엔 두 개, 저기엔 한 개를 했는데 또 이 통일감을 맞춰주면서 네. 심심함은 없게 해주셨고 여기 또 대리석으로 벽면 대리석. 네, 대리석. 또 침대 사이즈는 그렇게 큰 걸 선호하시진 않나 봐요. 침대를 엄청나게 큰 것도 놓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셨네.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 네? 혼자 살 수도 있고. 이게 뒤쪽에 대리석을 해놓으니까 조명이 비치는 부분이 또 인상적이네요. 조금 더 블링블링하게 느껴지고 뒤에 유광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진짜 더 멋지다. 혼자 왔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왠지 큰 것 같죠? 아닙니다. 아, 전동 아닌 거 아니야? 전동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거실에서 지금 많이. 이거 열린다. 이렇게 새끼 이렇게 딱 열린다. 호텔 스타일. 아는데 그걸 아는 척을 못 했네. 이렇게 하니까 또 열리네요. 네. 여기 뷰 되게 좋다. 네, 창도 커서 진짜 이 월드마크만의 이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침대로 들어오는 이 햇살 한번 보세요. 프레임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살짝 밖에서 보는 그 동그라미 여기가 이렇게 딱 살짝 되어 있네요. 곡선으로 돼 있다. 곡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 너무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TV가 TV를 방에다 방에다 이렇게 큰 TV를 단다고요? 네. 이 여기 월드마크가 곡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벽인가 이걸 딱 세워서 여기를 이어지게 하고 그러네. 심지어 여기 3단이야. 딩딩딩. 아까 그 럭셔리라고 하셨던 네. 사치라고 하셨던 거기에 간접 조명 다 달고 네. 또 여기 위에 조명 보세요. 그러네요. 침실이니까 조명을 다 간접으로 하셨네. 야, 진짜 이게 사는데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3단으로 안 해도 되잖아. 저거는 진짜 네. 돈 없으면 못 하죠. 이거는 솔직히 진짜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와주셨는데 여기 이 라운드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 라운드로 이어지는데 이게 네. 진짜 기가 막힌 게 여기 커튼이 여기 딱 들어가면서 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네요. 와 아나운서님 잘하신다 이분. 대단하신데요. 그런 것까지 발견하시고. 저요? 네. 여기 지금 문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지금 문이 있어. 이봐라. 뭐예요? 어머. 아까 내가 드레스룸 얘기했잖아요. 어머. 그게 이쪽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네 문을. 근데 이거 숨겨놓기 아쉽다. 너무 좋잖아요. 네. 약간 뽐내놔야 되는데 좀 닫아놓기 좀 아쉽다.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와. 와, 여기 화장대. 대박. 이게 뭐예요? 이야, 혼자 사는 남자는 아니다 보니까. 혼자 사셨는데 이 정도 해놓으셨으면, 네. 작정하셨네, 결혼하시려고. 아니, 가방장이 있으면 여자분이 계실 거야. 그쵸. 한번 볼게요, 여기를. 네, 여기 지금 가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여기는 옷이고, 여기는. 여기 가방이잖아요. 가방인데, 여성분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는 뭔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남자 취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도 거울이네요. 네, 이거는 이 스타일은 네. 호텔 스타일이잖아요. 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건 잘 놓지 않겠다는 의지. 이게 다 오픈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납이 너무 충분하니까 그 나머지 좀 수납들을 여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저기에는 너무 자질구레한 거는 안 놓고 그냥 뭐 티슈 정도 놓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놓으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수납이 다 되니까 아무튼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이런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지? 근데 여기에 아마 안 놓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 놓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 진짜 디퓨저? 그래 그런 거 넣을 수 있겠다. 같이 아니면 뭐 주얼리인데
바로 쓰는 주얼리 같은 거 놓으실 것 같아요. 와, 방금 전에 드레스룸을 보여드렸는데 여긴 또 뭐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저기는 아내분이 쓰실 것 같고 여기 남편분 쓰시라고. 아 맞네. 이 그쵸 시계 같은 거? 그러니까 역시 그 로얄 자리는 와이프 거고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란 게 나온다는 남자 거죠. 남자 자리, 왜냐면 남자분 혼자 사셨으면 이게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스타일러 자리네요, 그죠? 위에도 이렇게 저기 있고요. 네. 와 수납 공간 너무 많고 좋다. 그리고 옷을 보관하는 곳인데 또 옆에 창도 있으니까요. 문 열어서 환기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뭐 하나 발견했는데 네. 위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위에 조명 있잖아요. 네. 이 다운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동그란 거. 네. 이거 혹시 차이점을 좀 느끼셨어요? 좀 깊게 팠네요? 깊게 파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라운드 되고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눈부심이 없어요. 아 맞죠? 근데 이것도 특이해요. 네? 이것도 그죠?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눈부심 없던 거 만들어놨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여기 안에 아 맞네요. 그냥 전구가 안 보여요. 맞죠? 자 이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집인 것 같다는 추측까지. 네. 아이가 있나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아이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이건 뭘까요? 욕실? 아, 와, 욕실 벗어. 멋있어요. 네. 대박이다. 와. 호텔, 호텔. 진짜 호텔이다, 그죠? 호텔보다 더 좋은데요? 와. 용 스위치? 콘센트. 콘센트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 같아요. 저 저런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 스틱도 다 똑같이 무광으로 맞추셨고. 네. 여기 수건 있으면 물도 안 맞고 좋겠다. 물론 저기서 물이 날 일은 없지만.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 샤워부스 공간 있고.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어떤 거요? 메리데어에서 만드는 선반. 아 파놓은 거? 네. 여기 부스 있고 역시 밀어서 들어가서 땡기면 큰일 나요. 이 위에도 뭐 나오나 보다. 네. 위에서 매립된 수전에서 비 오듯이 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고요. 그 라이트도 다 통일하셨어요,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빨리 건조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약간 욕실에서 이제 제습기 역할도 하고 드라이 헤어 드라이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뭐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뭐 한다면서요? 와, 욕조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욕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단차를 두셨어. 여기는 전부 단차를 뒀네요. 그거 좋아하시네. 이 조명을 쓰는 거 좋아하시네. 욕조는 컬러, 미국 컬러 제품이네요. 이런 게 전부 라운드 철을 한 게 또 돋보입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는 빨갛고 들어가니까 맨살에 이렇게 긁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곡선 처리를 했네요. 여기까지 해서 주방이랑 거실이랑 그 다음에 안방을 봤거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때 너무 꼼꼼하게 보시네요, 진짜로. 여기 너무 귀여우시다. 손빨래 하실 건가요? 우리 집 아닌데요. 손빨래 하실 건가 봐요. 손빨래 그래도 가끔 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넣으시는. 한마디로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빨래에 관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 다시 아까 그 복도를 나오면 여기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서재인데요? 서재요? 네. 맞네. 와. 이건 뭘까요? 이게 있어요. 그거 블라인드 제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손으로 하시지 않을까? 맞네요. 블라인드 제끼는 거. 책상 같은 거는 이제 제품 같거든요.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충전이 되나봐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충전,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 같고. 이건 뭐지? 아직 안 돼. 이건 전선 같은 거 정리해라고. 이거 너무 좋다. 전선 이건 뭘까요? 그니까 이거 금고인가? 진짜네? 비밀봉! 금고예요. 금고 맞아요. 너무 좋다. 금고를 요새 이렇게 나오나봐요. 네.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저기 비밀봉 0000 아니에요. 0000 맞네. 0000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열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0000 하고 누르니까 다시 잠겼어요. 지금 0000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그렇게 열린 거고. 근데 초기 비밀번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서재 색상으로 진짜 너무 대박이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거 지문인식이에요? 뭐야? 이거 지문인식이네. 뭐 하는 분이에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저 되게 신기했어요. 네. 분이신 게 한샘이랑 리바트예요. 브랜드를 이 조합은 또 그러네. 또
그거 처음인데? 아, 진짜 그러네요. 리가트 완샘이다. 아까 전에 주방에서도 그랬고. 신기하다. 이번에 이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식견이 좀 있으신가 보다. 내가 이번에 이사 오는데 모든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경험해보겠어. 제일 좋은 걸 하겠다, 브랜드에서. 네.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경험해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시네. 와. 보통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좀 싸니까 몰아서 하시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신경 안 쓰시는 거네. 네. 이거 스위치도 미용 스위치 여기는 까만색으로 있습니다. 스무스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공간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볼게요. 아, 여기 욕실이네. 아, 세컨 욕실. 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예쁜데, 왜냐면 지금 계속 오면서 같은 톤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살짝 다른 톤이 보고 싶었는데, 서재도 좀 톤이 달랐고, 여기도 다르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천연대 리석일 거예요, 아마. 근데 좀 빨간색, 레드 컬러로 해서. 요즘에는 컬러풀한 대리석이 또 더 유행한데요.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 컬러풀한 대리석은 좀 집 사이즈가 좀 커야만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집이 좀 좁아 보이니까. 근데 이 집에서는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저는 이게 휴지 넣는 거리인 줄 알았는데 휴지 거리 여기 밑에 따로 있고요. 여기는 뭘 놔두라고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놓으셨네요. 똥 싸면서 핸드폰 이렇게. 아니,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이 핸드폰 자리 너무 좋잖아요. 도어가 있네요. 네. 아, 샤워부스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완전 네. 하나도 안색이 여기 다 해놓으셨는데 네. 까만색 도어로 해서 딱 하면 이렇게 너무 프라이빗한데? 샤워하다가 여기까지. 아, 여기도 이 소재로 좀 넣어놨네. 그리고 저는 이 그 화장실은 또 다른 대리석인 것 같아요. 대리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타일이네요. 이렇게 딱 네, 이 타일이 또 다르니까 예쁜데요. 좀 굴곡이 있는 타일을 써가지고 욕실만의 또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 이 화장실은 자신의 눈바디를 체크할 수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 전신이 거울이 있어가지고 약간 장난 아니네. 그 이거 일부러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저 그런 것 같아요. 몸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남자들 막 저 앞에서 샤워한 자기 모습에 막 도취돼가지고 처음에 봤던 미니 거실이었거든요. 네. 이 미니 거실을 양쪽으로 두고 이제 여기에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옹이가 많이 있는 원목마루를 또 깐 점이 눈에 보이고요. 이상한 조명이 한 게 있네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머. 네. 뭐지? 야, 이거 약간 이 군대에서 쓰는 거 비슷하게 좀 밀리터리 느낌이 나네. 너무 예쁘다. 네. 왠지 여기는 그 이 집을 들어와서 오른쪽 메인 거실과 왼쪽 이쪽으로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달랐고. 맞아요. 거의 뭐 이대가 살아도 될 만큼.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납장이 있습니다. 근데 수납은 진짜 좋다. 네, 수납이 모자람이 없다, 그죠? 전혀 없네요, 네. 여기는. 저는 계속 이거에 눈길이 가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탈착해가지고 벨트 걸듯이 한번 떼보세요. 떼도 돼요? 네. 해보세요. 조명 사장님. 웃으시면 물러주지 뭐.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직접 하세요. 아니, 내가 물러준다고요. 아, 그래. 네. 저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군. 예, 찍어보세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안 되죠? 아, 알겠다.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봐도 되잖아. 아무튼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이걸 빼가지고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은 아기가 있는 방은 아닌 것 같고 큰 부모님 아기? 부모님 방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한 중고등학생? 와, 여기는 장산이네. 아, 너 이 방 너무 좋다. 산이 엄청 가깝다. 와, 녹색밖에 안 보여 여기는. 그 서울 촌사람이라고 남편이. 네. 바다 앞이 조금 무서워. 아,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여기. 바다보다 산뷰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시네요. 네, 저 약간 서울 촌놈이라고 남편이만 놀리는데, 네. 이 산이 너무 좋은데요? 이 전기가 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이거는 산이 엄청 가깝게 지금 느껴지고, 거의 눈에 보이는 면적의 80% 이상을 지금 초록색으로 메우고 있으니까, 진짜 멋있게 느껴져요, 여기. 네. 그 산이 또 너무 가까우면 좋은 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방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적절하게 떨어져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게임 애들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서 그 플스? 위? 막 이런 거 하면 난리 나겠다. 여기 핫플 되겠다 이 집. 네. 친구들도 놀아가지고 오죠. 야, 너 집에서 한판 하자 이래갖고. 그리고 요즘 미디어룸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네. 미디어룸도 좋을 것 같은데 안방에도 미디어를 해놓으셔가지고 안 필요하실 수도. 네. 여기도 이제 문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네. 이 세 개의 문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공간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소재 바닥. 네. 바닥 원목마루로 들어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조명을 해놓은 부분도 돋보이네요. 약간 그죠? 이 집은 네. 어디 하나 소개하다가 심심할까봐 뭐 하나씩 다 넣으면 계속 뭐 2단으로 3단으로 쌓거나 아니면 여기 모서리에 막 이렇게 조명을 넣는다거나 와, 이런 식으로 많이 너무 예쁘다 이거. 헤드마크 창 진짜 크네요. 그죠? 이런 집은 겨울에 춥지도 않겠어요. 지금 되게 더워요 여기. 난방 안 했을 텐데 따끈해져가지고 그냥 네. 대신에 뭐 여름에 좀 덥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셨던 이 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시티뷰 LCT가 우뚝 서갖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좀 흐릿한데 저기 보면 수평선도 보일 것 같습니다. 바다뷰. 방이 작으면 수납을 포기하는데 네. 여기는 수납이 다 들어가도 될 만큼 다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부터 가볼까요? 한 개는 화장실, 한 개는 방일 것 같은데. 진짜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 화장실 세 개라고요? 90평대는 처음 와서. 화장실 네 개일 것 같은데. 왜냐면 욕실 맞죠? 네. 화삼. 또 달라요. 또 다른 테마로 만들어. 약간 저희 집과 비슷한 그거 좀 하나 찾았는데 여기 집에 와서 이 비슷한 타일에서. 아니죠. 테라조 타일이야. 제가 골랐거든요. 예. 인테리어를 본인 집에는 몇 년 전에 하셨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유행했던 타일이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 눌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손으로 안 누르고 그냥 무릎으로 눌리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크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 보통 와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 그냥 남을 때 이렇게. 맞아.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럼 엄마가 나중에 아우 막 이러고. 방금 그거 하신 거 되게 본인 집 같았어요. 변기 왜 이렇게 작아요? 맞네. 여기는 진짜 애들 공간인가 보다. 근데 보통 애도 클 텐데 왜 이렇게 작지? 아닌가? 토토 변기네. 이 변기가 있잖아요. 네. 변기계 LMS래요. 아. 저 토토라는 브랜드가. 변기 한 개당 막 1,000만 원씩 한다. 왜 이렇게 작죠? 저 앉지 마세요. 왜요? 물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정교가 여기까지. 근데 왜 이렇게 작죠? 그러네 진짜. 아니 우리가 맞죠? 작다고 생각해 드는 건가? 여기는 다 똑같은 걸로 통해하셨어요. 위에 샤워 수장이 있고요. 여기 저기는 그냥 다리 올리는 정도. 맞아. 너무 조그맣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이야. 참. TV. 텔레비가 진짜 뭐지? 진짜 좋아하시네. 부모님이랑 사시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 버튼을 열어주세요. 버튼을 여니까. 엑스코 방향으로 해서 나옵니다. 야, H뷰네, H뷰. H요? 네, 헬리콥터. 헬리콥터 진짜 와요, 저기. 궁금했어요. 네. 헬리콥터. H뷰. 아니, 보통 우리가 네. 집에서 보는 뷰들은 주차장 그 초록색 뷰인데 여기는 헬리콥터 뷰를 볼 수 있네. 또 눌러보시네요. 이 방은 없어요. 유일하게 수납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기 있어요. 있어요? 거기. 이거요? 네. 맞죠? 어머! 뭐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 방이네. 이런 공간이 또 나오네? 뭐요? 아니 저는 그냥 국방의장 같은 거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야 참 진짜 이게 몇 세대가 살 수 있네요. 그러네. 진짜 네, 여기도 드레스룸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에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놔뒀네.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 거를 달아놨거든요. 집주인분이 안 계시니까 뭔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 되게 궁금하다. 네, 나중에 뭔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혹시라도 부모님이 같이 산다면 부모님께서 야 빨래 건조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진짜 다음에 제가 한번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약간 팬트리처럼 또 해놓으셨어요. 네. 그 캐리어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근데 캐리어는 뭐 현관에서 놀 때 많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놓고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오늘 이향 아나운서님과 함께 이 멋진 공간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소감을 한번 짤막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이렇게 좁은 건 계속 보다 보니까 무뎌지긴 하네요. 나 마치 내 집 같고 이게 익숙하고 그렇네요. 근데 공감돼요. 처음에는 와 하다가도 그쵸? 이 집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가 약 1시간 정도를 살펴봤다가 마지막엔 조금 무뎌지긴 했어. 아니 진짜 솔직히 내가 사는 집도 이렇게 안 봐요 열심히. 근데 진짜 열심히 봤는데 이 집은 집주인분의 센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잘 하셨지만 그런 걸 다 컨펌하고 이야기라고 맞춰가는 거는 또 집주인의 안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돋보였고 그리고 전 조명! 이 조명이 오는 이 느낌?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웠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집에
가족 구성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초대받아서 오면 혼자만 알고 있도록. 네. 초대해 주실 거죠? 진심이시네. 네, 제자리 여기 어떨까요? 거기 좋겠네요. 네, 가운데는 좀 그렇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네. 뷰 보면서 연락 주세요. 가까이 사니까. 네. 월드마크 센터? 네. 여기는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저 월드마크는 상가만 와봤고 집은 처음 와봤어요. 아, 여기 그 월드마크 센터만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월드마크 센텀은 제가 이 집을 첫인상으로 가져서 그런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구조와 창과 그리고 이 공간의 활용성이 돋보였는데 이 창의 크기 너무 좋았다. 창의 크기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월드마크 센텀 입지도 워낙에 좋잖아요. 신세계 네. 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고 뭐 입지는 부산에서 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내부에서 봐도 창도 크고 층고도 높고 너무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특히나 이렇게 인테리어를 또 멋있게 해놓으니까 이 좋은 입지에 이 좋은 아파트에 인테리어까지 멋진 집에 들어오게 될 그 입주인분이 상당히 부러워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창의 크기랑 이 층고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백화점도 가까운데 보이기까지 하고 월드마크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양 아나운서님과 함께 같이 봤던 월드마크 센텀 정말 인상 깊게 봤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공간에서 같이 우리 이양 아나운서님의 리액션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좀 작은 집으로 불러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체력이 작다. 네. 저기 너무 컸어. 50평 아래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